안녕하세요. 고베가이트 PD입니다.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너무 답답한 거는 사실이니까 정말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산책 다닐 수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곳을 추천해드리려고 해요. 제가 추천해드리는 곳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물론 잘 아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곳에 없어서라도 답답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. 첫 번째는 동굴웅인데요. 여기는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이 동굴웅은 진짜 깨끗합니다.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입장에서 들어올 때 이 그냥 길에 노루가 다닐 정도로 노루인지 고라니인지가 다닐 정도로 진짜 여기는 깨끗한 곳이거든요. 그래서 저기서 아까 하나 제가 노루 컷을 딱 찍었어요. 발견해서 그 정도로 깨끗한 곳이고 거의 다 숲입니다. 원래 동굴웅은 여기 이제 아홉 명의 왕이나 뭐 여왕, 대비 뭐 이분들의 이제 능이 있는 곳인데 사실 능은 거의 다 똑같이 생겼고 흡사하기 때문에 그다지 보라고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. 사실 궁금하니까 한번 가봐서 보는 거지 다 솔직히 똑같아갖고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. 여기에 진짜 메리트는 일단 사람이 없다는 거 첫 번째.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아마 주말에도 여기는 그렇게 유명한 곳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엄청 넓어갖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좁은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굉장히 멀리 떨어질 수 있어서 좋고요. 일단 그리고 엄청 큰 숲이기 때문에 피톤치드 장난 아니고 공기가 엄청 좋습니다. 그 정도로 나무들과 함께 옆에서 즐기면서 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여기 와요. 여기는 봄에도 좋고 가을에도 좋거든요.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와보는 거 추천하고요. 여기가 또 서울에서 그렇게 한 10분 정도만 강변에서 10분 정도만 나오면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이곳은 정말 그냥 누워서 주말에 와서 낮잠 한숨 자도 될 정도로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 추천 장소는 미사경종공원입니다. 요즘 한강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그나마 사람들이 적고 한강만큼 좋은 곳이 미사경종공원입니다. 특히 고저가 없는 평지이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혹시나 경종공원을 찾아가게 되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들어가자마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마시고 길을 따라서 계속 가세요. 가다 보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겹벚꽃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. 아마 이번 주까지 저는 절정으로 예상하는데요. 아름다운 겹벚꽃을 보며 봄의 끝자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길 바로 옆에 주차가 가능하니까 주차하고 예쁜 꽃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. 불이나 하남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 즐기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이곳으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일찍 가지 않으면 카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경종공원이 저는 훨씬 더 나아 보여요. 혹시나 시간 없는 분들은 드라이브만 즐겨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중간에 겹벚꽃들이 많아서 다 즐겼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. 길 끝쪽에 다양한 색을 갖고 있는 꽃들이 피어있기 때문에 끝까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. 꽃뿐만 아니라 경종공원에는 정말 좋은 것이 많은데요. 산책로도 있고 시원한 잔디밭과 기가 막힌 풍경까지 정말 여러 장점이 있는 곳이 이 경종공원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기본 수칙을 지키면 산책 정도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지금까지 답답했던 마음을 제가 추천해준 두 곳에서 싹 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